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용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 나이별로 한번 이번에는 볼게요, 선생님. 용띠들이 보면 네. 많이 활발할 거야, 내년에는. 많이 활동하면 활동 영역이 많이 넓혀진다, 많이 네. 활발할 거거든. 제가 봤을 때 뭔가 추진하고 싶으셨던 일이 있으시면 많이들 추진해보시라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네. 좀 괜찮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22 분들부터 볼게요. 자꾸 막 너 잘났는데 내가 여기 또 다퉈. 막 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인끼리 있으면 연인끼리도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조심하래. 말 함부로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입 놀리지 말래. 그러고 나면 내가 뭐가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마. 그 다음에 34분들은 어떨까요, 주로? 괜찮아. 좋아. 뭐가 일이 좀 조금씩 풀려나가는 길에 내가 취업이 안 됐던 부분도 된다. 뭔가 시작점에서 딱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뭐가 운기가 조금씩 열린대. 그래서 뭐가 조금 뭐랄까 잘 풀리는 운기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하고 있었던 거 막 그러면 해보고 또 그러고 또 막 여기도 추진력이 좀 있어. 용띠들이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막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지면서 좀 바빠질 거야. 괜찮아. 용띠들이요 네. 조금요 잘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요새는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얘기해. 신축년에는 좀 자리를 잡는 거네. 34분들이면 좀 자신감 갖게 돼. 자신감이 붙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되네, 잘 되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풀려나갈 것 같아. 그러면은 46분들은 조금 어떨까요? 꼬라지 내지 마. 사소한 거 삐지고 네. 다투고 여기도 자꾸 싸울 일이 생긴대. 부부간의 이별수도 두드와. 그러니까 싸우지 마. 부부간 그런 것도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뭔가 내가 요거 사사건건 뭐 꼬투리 잡다가 문제가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뭐 꼬투리 잡지 말래. 마지막으로 58분들. 내년에 58 되는 분들이시죠? 바빠질 거래요. 58? 네, 바빠질 거래요.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것저것 막 다닐 수가 있어요. 이쪽 막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물론 아무리 지금 뭐 100세시대고 하지만 58분들이면 연세가 조금 있으시죠? 환갑이 아직 안. 내가 그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63시 넘어도 그때 너 뭐라 그랬니 내가? 창창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아직 젊어 이팔 청춘이야. 네가 58 대봐. 너 얼마나 여기 지금 막 바삐바삐 움직이라는 수가 들어오는데 여기도 네. 바빠질 거야. 뭔가 시작 좀이 기록에서 내가 요거를 이제 시작해봐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해갖고 갓진생 네. 할아버지들이 일이 뭔가 이제는 시작하는 부분 뭔가 좀 일이 잘 풀려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그래. 이분들 중에서 운세가 제일 좋은 분들은 어떨까요? 근데 임진태까지는 안 해? 이런 분들이요? 이 사람들도 삐져. 그다음에 그러면은 안 하면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면 전 좋죠. 그뒤 네. 돌아다니지 마시라고 그래. 밖으로? 부러진대. 부러진다. 허리 조심하시라고 그래. 조금 뭐랄까 똑 부러져. 똑하고? 똑 부러져. 그래서 외출을 조금 그래서 조금 미끄러져. 다칠 수가 있어. 계단도 조심하세요. 그럼 이분들 중에 운세가 그래도 제일 좋은 분들은 무딘탱 터든데. 34분들. 터든데. 네, 34 되시는 분들. 운세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무난한 상태에서 운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뭐가 막 시작 두드러뜨니까 막 바빠질 거야. 알겠습니다. 재수 있어. 용띠 나쁘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라. 왜? 괜찮은 거야.